NBA 유산, 오늘도 당군일의 최대의 돈잔치를 벌이며 우리 강을 훼손한 4대강 사업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수자원공사는 총 사업비 11조 원 규모의 태국판 4대강 사업에서 방수로 사업 등 6조 2천억 원 규모의 공사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수공이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뉴스타파가 태국 현지에서 이 사업의 과업지시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여러 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원근 PD가 취재했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차로 7시간을 달려 도착한 깜팽팻주의 한 대학교. 태국 정부가 주관한 물사업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공청회에서 태국 정부는 대규모 물사업이 가져다주는 변화들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합니다. 한국의 4대강처럼 자전거 길이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설명도 곁들입니다. 같은 시각 공청회장 밖.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사 반대를 외치는 시위로 소란스럽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주민들은 공청회장에 진입하기 위해 경찰과 격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공청회장의 한켠에는 한국의 수자원공사의 홍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6월 태국 물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동남아사업단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최종 계약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주민들은 뭐 몇 프로 정도가 반대를 하고 좀 안 되시니 한 번만 하면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아 6조 공사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 아니 이게 아니 이렇게 하실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네, 예, 예. 네? 그래요. 취재 열심히 하세요. 네? 취재 열심히 하시라. 그러니까 취재 열심히 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태국 대홍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은 태국 정부는 예산 11조 원을 투입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사업의 핵심은 폭 245m, 총 길이 289km에 이르는 방수로 건설. 이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수자원공사는 한국의 4대강 사업 기술을 해외 수출하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11조 원대의 전체 물관리 사업 프로젝트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6조 2천억 원 규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12년 11월 태국에 방문했고 우리 한국의 성공적인 4대강 사업 경험을 선정을 했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정홍원 국무총리도 각각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까지 사업 수주에 공을 들인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전수관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관리 기술들을 망라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KBS, MBC 등 국내 언론은 수공의 태국 물사업 참여를 4대강 사업 수출로 규정하고 대대적 보도했습니다. 언론의 홍보는 떠들썩했지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 처음부터 계속됐습니다. 지난 4월 30일 열린 수자원공사 이사회. 당시 속기록을 보면 수익성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주목하라는 발언이 이어집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기업 위상 제고 등 부수적 효익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수익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본 사업의 성공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연장선에서 수공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계속됐습니다. 일본이 왜 1차를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삼성물산과 SK가 중도의 컨소시엄에서 하차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비가 전체 45%를 넘지 않습니다. 그게 충분하게 감안을 해도요. 그리고 보상을 협의 단가가 제대로 이제 협의 보상이 안 되어지면 저희 충분하게 감안을 했지만 협의 보상이 안 되어지면 결국 정부가 수용해 주는 것으로 기호하려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시서는 태국 정부가 제시한 사업 가이드라인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계약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러나 향후 정식 체결될 계약의 틀을 규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향후 정식 계약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수자원공사는 태국 정부의 과업 지시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태국 현지에서 어렵게 과업 지시서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18페이지로 된 태국어 과업 지시서. 해당 문서를 번역해 자문 변호사들과 함께 과업 지시서를 분석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진행해야 할 타당성 조사에서 토지 매입까지 수공이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7조를 보면 법에 따른 여론 청취 및 홍보비도 수공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수공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업 방식입니다. 태국 정부가 손해배상 없이 일방적으로 수자원공사의 입찰 제안서를 철회할 수 있고 심지어 태국 정부가 임의대로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항을 계약 양식내 조건이나 규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일방적인 계약 변경권으로 만약 해석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어떤 유보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해당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주민 반대, 자연 조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태국 정부와 비용을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공사 시공 관련 기술도 이전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을 통째로 태국 물홍수관리위원회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독소 조항에 대해 수자원 공사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태국의 수자원 공사 동남아 사업단을 찾았습니다. 태국에서 이런 치수사업이 홍수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사업을 2011년도 홍수를 겪고 난 후에 발주를 했고 쭉쭉쭉 진행이 되어 와서 이제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 것까지는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과정은 이제 계속 다시 손을 봐야 되고 입찰을 손을 보고 그런 것들을 모르겠는데 입찰 진행 중이에요. 아직 이게 낙찰자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몇 차례의 설득 끝에 한국의 수자원 공사를 통해 어렵게 입장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K워터나 그리고 이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해왔고. 네, 네. 하지만 과업지 시설을 직접 분석한 변호사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굉장히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돼도 국민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이렇게 불리하게 굉장히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면 방법은 이런 계약은 아예 하지 말자.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단지 어떤 명분 또는 어떤 대외적인 어떤 뭐 과실만 가지고 이걸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계약이 갖는 그러한 성격 때문에 과연 공사가 얼마나 실제 과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신중하고 어떤 치밀한, 즉 통상의 계약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수자원 공사의 부채는 14조 5천억 원입니다. MB 정권의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생긴 부채입니다. 이런 수자원 공사가 또다시 4대강 사업 해외 수출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불리한 조건에서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드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태국 물 사업 참여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을 경우 이 또한 4대강과 마찬가지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 송은근입니다.